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천신매화당입니다. 군산 전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천신매화당이에요. 이제 신고 살 때나 친접 할아버지 대우 해줄 때 그때 이제 신령님들이 공수를 내려줘요.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천신매화당입니다. 천신매화당의 뜻이 하늘의 작은 궁이란 뜻이에요. 천신매화당 이제 공수를 할 때 이렇게 나와요. 일할 때, 진접할 때. 그럴 때도 저도 바꿨어요. 아, 그래요? 이제 신령님들이 또 바뀌시잖아. 일을 하면 바뀌시는 신령님들이 그에 맞춰서 이름 몇 번 바뀌었어요, 저도. 많이 바뀌어요. 똑같이 한 걸로 똑같이 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제자마다 다 틀려요. 5년에 계시다는 분도 있고 1년 만에 갔다가 또 공부하시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10년 계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. 신령님마다 제자마다.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여기 와서 배터리가 다 우린 됐어. 그럼 가서 이제 배터리 충전시키러 가시는 거예요. 예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면 배터리 다 써서 배터리 충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.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그래요.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까 부는 거예요. 예? 자손들한테 그걸 알리는 거야. 바람이라는 게 예? 불어서 자손들한테 나 이렇게 갔는데 하늘 풀어달라고 알림장을 보내는 거예요. 예?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더라. 왜? 왜라는 건 아니지. 그렇지 않아요? 예? 그렇게 한이 많아서 돌아가셨으니까 하늘 풀어달라고. 그래서 조상바람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야. 예? 구렁이를 뭐 잡아서 뭐 죽었거나 뱀을 먹어서 조상고에 걸렸거나 조상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개를 잡아먹거나 그런 안 먹어야 금식될 음식을 먹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. 그 고에 탈이 나는 거지. 산소탈 같은 경우는 산소에 물이 흐르거나 밑으로 아니면 그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뱀이 들어가서 그 묘를 휘젓거나 그게 산소탈이에요. 그런 게. 그리고 나무 뿌리 같은 거 박혀서 그 뼈 같은 데 있잖아요. 사이사이로 이렇게 뼈로 박혔을 때 그게 산소탈이에요.